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국방부의 항공 촬영 지침에 대해서 허가가 아닌 신청으로 변경이 되었다. 촬영 신청이 필수가 아니고 명백하게 뭐 국방시설, 주요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촬영 신청을 하지 않고 항공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2주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1일자로 이제 지침이 공포가 되면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공지사항에 항공 촬영 지침서 개정 안내 12월 1일자 시행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론 촬영 허가를 아예 안 받아도 된다. 규제가 철폐되었다. 신청만 하고 찍으면 된다.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기사 내용 잘 안 읽습니다. 그냥 제목만 읽잖아요. 제가 이렇게 뭔가 소개 영상을 올리고 앞만 자세히 설명을 해도 그냥 썸네일 사진 아니면 앞에 인트로 한 30초만 보고 그냥 댓글 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영상을 좀 보시면은 알 텐데 그냥 궁금한 것만 바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제 건 신고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 거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댓글을 다세요. 네, 그런데 이번 영상은 제발 그냥 끝까지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 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항공 촬영을 허가하는 것에서 신청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났는데, 자, 그럼 정확히 뭐가 바뀐 걸까요? 제가 해석하기론 이렇습니다. 이 바뀌기 전에는 국방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제가 ABC를 항공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내면 귀하의 뭐 ABC 항공 촬영권에 대해서 허락합니다, 뭐 승인합니다, 승인하지 않습니다, 뭐 조건부 승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았잖아요. 허락을 받고 나서 보안 조치를 받고 이렇게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거는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아, 여기에는 뭐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찍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 뭐가 바뀐 거죠? 정말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미묘하게. 어떻게 보면 안 바뀐 거나 다름없는데 애매해요. 약간 뉘앙스가 바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항공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군사시설이 찍혔어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공항에서 인증샷을 찍다가 낭패,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처벌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제가 사는 곳이 세종시다 보니까 제주도를 갈 때 이제 청주공항을 이용합니다. 근데 청주공항이 군공항이랑 그 민간공항을 같이 쓰는 공항이에요. 그래서 그 공항 안에서부터 이륙할 때 계속 방송이 나와요. 청주공항 뭐 이걸 내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방송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민군 공용 비행장에서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처벌을 받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도 항공 촬영을 하다가 뭐 군사시설이나 이런 주요 시설이 촬영이 됐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벌금을 받은 예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군부대 주변에서 촬영을 했고 이 군부대 안쪽을 이렇게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병들이 발견을 하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그냥 연습을 했을 뿐이다 라고 했지만 재판부가 100만원의 벌금을 때렸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군사기지 같은 게 찍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국방부에서 12월 1일자로 배포한 항공 촬영 지침서고요.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우리가 드론이 있기 이전부터 뭐 유인비행체,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촬영할 때부터 있었던 규정인 겁니다. 그런데 드론이라는 게 생기고 취미용 드론이 보급이 되고 취미용 드론이
촬영을 위해서 정말 정말 넓게 보급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침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거죠. 자, 사실 이 지침의 목적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누구나 드론만 있으면 정말 하늘 높이 100m, 150m, 200m 막 이런 상공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찍힌 사진이나 영상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군사시설 또는 뭐 국가 주요 시설, 뭐 정부 청사나 청와대 같이 이런 주요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항공 촬영을 신청을 하고 이 촬영하는 지역이 있는 해당 부대에서 아, 지금 이 지역 내에 군사시설 또는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뭐 허가를 내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허가를 담당하는 사람들, 군인이겠죠? 그래,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이런 허가 절차가 꽤나 소모적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수요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침이 완화, 변경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시설, 국가 주요 시설을 촬영해도 되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때 책임은 항공 촬영을 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 촬영을 했을 때 군사기지나 뭐 군사시설 이것들이 찍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공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해당 부대에다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길 찍을 건데 여기 금지 시설이 있나요? 이걸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바뀐 게 뭐냐? 요거예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 금지 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명백하게 금지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찍어도 됩니다. 명백하게 없는 곳,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촬영하려는 곳이 정말 명백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촬영 신청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풍경이나 전경을 찍고 싶으면 촬영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셀카라든지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 촬영한다고 다 전경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버드아이뷰로 직 부각샷을 찍는다든지 뭐 셀카 이런 걸 찍는 정도로도 촬영을 쓴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지 않고도 촬영을 할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해요. 근데 이걸 찍고 싶어. 하늘에서 버드아이뷰로 찍고 싶어요. 근데 뭐 축구장만 딱 놓고 찍는데 여기에 뭐 군사시설이 있진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데선 그냥 찍어도 된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또 아니면은 뭐 운동장, 학교 운동장에서 뭐 아이들이랑 노는 걸 찍고 싶어요. 학교 운동장에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시설은 없잖아요. 이런 데선 찍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 여기가 군사시설이 있는 건지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 건지 좀 긴가민가 해. 그럴 때는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들이 이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인들만 알아요. 민간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항공 촬영은 한 달짜리였어요. 한달 동안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만약에 세종시를 찍고 싶어요. 근데 세종시에서도 세종시 전체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막 촬영하려는 포인트가 한 10군데 됩니다. 그러면 이 10군데를 그냥 뭐 반경 한 500m 정도? 10군데의 반경 500m 정도를 다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항공 촬영 신청을. 그러면 해당 군부대에서 이 10군데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찍으면 안 되는 곳이 있는 곳, 찍어도 되는 곳, 이런 것들을 그들은 알 거예요.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1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서 이 10군데에 대한 확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뒤 1년 동안은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뭐 촬영하지 말란 곳은 촬영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명백하게 촬영 금지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촬영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애매하다? 촬영 신청을 해라. 기존에는 한 달까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찍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신청해서 확인을 받으면 1년 동안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요겁니다. 자,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 전까지. 이거는 기존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은 다 동의,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이 줄이에요. 이 줄.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줄. 자, 항공촬영 금지시설은 여기입니다. 국가보안시설,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기지, 군사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우리 같은 민간인이 알 수 없죠. 따라서 신청해서 확인받고 1년 동안 마음 편히 날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변경된 항공촬영 지침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바로 비행승인이죠.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한 5편 찍은 것 같아, 이거 관련해서. 아, 좀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자, 드론 원스톱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 여기 비행구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뭐 동그라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선 비행승인 안 받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150m 이하로만 날리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국립공원 날리시면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 매빅 미니 3인데 250g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촬영도 풀렸으니까 나는 그냥 비행승인도 안 받고 촬영도 막 해도 돼요. 아직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 그람수 무게에 대한 제한을 나눈 건 자격증을 나눈 거예요. 자격증 250g이 넘으면 4종 따고 더 넘으면은 뭐 3종 따고 이 자격증을 나눈 거지 매빅 미니를 날리든 완구 드론을 날리든 인스파이어를 날리든 비행 금지구역 제한구역 공항이 어쨌든 비행구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비행 허가는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곳에서는 반드시 승인 받고 날리셔야 돼요. 이거 승인 안 받고 날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 승인 대상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1차 위반 시 100만원이에요. 지금 안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청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이거는 법이 있습니다. 위반하면은 과태료 100만원이고 2차, 3차 하면 더 올라갑니다. 자, 항공 촬영은요, 지침이에요. 지침. 우리가 드론을 날리면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 내용에 국가 주요 시설이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국방부에 확인을 받으세요 하는 지침이에요. 그런데 명백히 없는 곳에서는 이제 확인 안 받고 날리셔도 돼요. 대신에 혹시라도 본인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있었어, 그래갖고 막 군사시설이 노출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신청을 하라는 거죠.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이 확인해준 거 1년 동안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한이 좀 넉넉하고 좀 처음 가는 곳이다, 그럼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신청해서 1년 동안이니까 지금 신청해놓으면은 내년 12월까지는 뭐 촬영이 가능한 곳에서는 촬영을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 편히 신청하셔도 괜찮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변경된 내용이 비행 금지나 비행 승인에 대해서 풀어준 게 절대 아닙니다. 비행 승인에 대한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항공 촬영을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지침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정말 좀 무분별하게 찍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 다시 한번 지침이 강화가 된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항공 촬영은 개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 안 하고 찍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겠으면 신청해서 확인받고 1년 동안 날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잘 보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발 영상 좀 끝까지 보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